제 기억으로는 동근이 형을 막아달라고 아, 네네네. 감독님이 부탁하셨는데 군대 룸메이트 네 근데 네. 그 도움이 감정. 된다는 운동을 하면서 네. 진짜 해서 동근이 형한테 결론적으로 한 3점 주셨는데 팩트는 3점을 줬다 이건데 그 모습 네. 선배로서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연습하는 그 모습에 2점으로 갔습니다 In and out Offensive rebound 15초 남았고요 현준 대표 저 바깥으로 가 있으라고 3점 생각해봤다가 Step back 네 미스 나왔고요 Offensive rebound 놓쳤고요 갑니다 왕년에 현준 내가 뭐 썰 하나 풀어주면 현중이 형은 네. 진짜 마지막에 은퇴하시기 전 시즌에 네. 진짜 발목이 안 좋으셨어요 아, 네. 진짜 발목이 안 좋아서 네. 운동을 진짜 못할 정도였는데 네. 저희가 이제 한번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 경기가 6강 플레이오프 굉장히 중요한 경기여서 네. 현중이 형한테 이제 제 기억으로는 동근이 형을 막아달라고 아, 네네네. 감독이 부탁하셨는데 군대 룸메이트 네 근데 네. 진짜 정말로 한 그 게임이 한 2주 전이었는데 네. 2주 동안 진짜 쉬지 않고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그 도움이 3점. 된다는 운동을 하면서 네. 진짜 해서 동근이 형한테 결론적으로 한 3점 주셨는데 팩트는 3점을 줬다 이건데 그 모습 네. 선배로서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연습하는 그 모습에 네 아마 그 형준 대표님 샤워실에 들어가면 수술 흔적이 되게 많아요 꼭 그 왕자의 게임에서 한 판 싸우고 들어온 사람처럼 네. 네. 온갖 몸몸에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쳐다보고 있어요 네. 자기 형이나 역시 양반 아니셔가지고 양반은 못됐습니다 네. 12초 해결사 역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테스트 해서 양동근한테 30점 주거든요. 저 표정이에요. 저 표정. 저 표정. 저 표정이에요. 자기가 만족해하고 있어요. 지금. 현중이 만족하고 계세요. 지금. 더블팀 내려갔다가 100점. 100점 좋았습니다. 저런 센스. 근데 솔직히 지금 나이는 못 속인다는 게 나이는 못 속인다는 게 어제 뭐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현준 대표님이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약간 스킬이 좀 늘어난 것 같죠? 아 굉장히 늘었죠. 네. 굉장히 단순한 분이셨어요. 와우! 네. 이죠. 아 현준 형의 플레이 스타일 평가하자면 옛날 왕년에 잘 나가실 때는 네. 좋게 얘기하면 센스 넘치는 플레이.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얌생이 같았죠. 네. 남이 같은 팀인데도 되게 얄밉고. 네. 10초 나왔습니다. 지금도 보시면 안 때리는 것 같지만 오른손으로 다 때리고 계셨어요. 네, 현준이 형이 정말로 선수들 얘기를 잘 들어주는 선배로 유명했어요. 아, 네. 네. 지금도 그런데 말은 네. 잘 들어주세요. 근데 그 듣기만 해요. 네. 말은. 그 해결해 주시려고 움직이진 않으시는데. 아, 요즘에는 좀 해결사 역할을 좀. 아, 요즘도. 아. 이제 쿼터베 대표가 되셨으니까. 아, 네. 많이 바뀌셨어요. 제가 컨텀 하시고 나서도 네. 굉장히 섭섭했던 게 하나 중에 하나가 네. 필요할 때만 연락을 이 20명밖에 안 계시니까 아, 괜찮아요 네, 20명밖에 안 계시니까 아 그래 이렇게 그 선수 출신인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야 우리 김현중 대표님도 같이 욕도 좀 하고 해야지 아,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현중 형이 여기서 보면은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 그래요 맞아요 네, 제가 오는 경기 지금 못하고 있지만 너무 과대평가 내지 않았나 원래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 자기가 미안했다고 하는데 선수 시절 때는 없었고 네, 그냥 당연하는 듯이 넘어갔었는데 리버스 레이업 미스 팁 굿 와우 16대 9 한 점 지금 한 점 필요합니다 게임 포인트 이런 드립을 거의 못 쳤거든요 그렇죠 네. 스킬 하면서 이게 많이 늘었죠 네. 자 여기 와이드 오픈 베이스라인 점퍼 포 게임 인 앤 아웃 미스 됐고요 어펜스 리바 14초 리 테이핑 어떠세요? 괜찮아요? 네 왼손으로 던져 들어가겠는데 유튜브로 해서 배운 거예요 테이핑 네. 저번 주에 이 손가락에 살짝 손가락이 살짝 부러지셨다고. 아 살짝이라고는 아니고 그냥 살짝 군 것 같은데 뭐 어디 가서 어느 정형외과 가가지고 진단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러졌다고 합니다. 한
시작합시다. 우리